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설계 기법, 기본적인 설계 기법 중에서는 가장 이제 설계 기법으로도 어렵고 또 구현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적 계획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역량이, 알고리즘 역량이 이제 상당히 성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욕심쟁이 기법, 그리디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undations of Algorithms 4장 그리디 어프로치, 욕심쟁이 기법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욕심쟁이 기법을 살펴보고, MST 문제, 최소비용 신장트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최단 경로 문제에서의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프로블럼에서 이제 특히 데드라인이 있는 스케줄링 프로블럼에 대해서 요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허프만 코드와 냅셀 프로블럼, 배낭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디 알고리즘, 그리디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 이미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데 그 순간에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리디 어프로치, 그리디 메소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최적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데 많이 쓰는데,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게 그리디, 그 다음에 DP, 디바이드 앤 컨커, 이세 가지 전략을 계속 배워왔죠, 그죠? 이 그리디 어프로치는 처음에 이제 엠프티 세트로 시작을 해서, 공집합에서 시작해서 각 이터레이션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하나씩 선택해 나가는 것,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최종 솔루션을 만날 때까지 반복하는 이런 간단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디 어프로치하고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그리디 알고리즘에서는 문제를 쪼개가지고 정복하는 그 리커시브한 그런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선택을 계속해 나갑니다. 각 스텝에서 최고의 솔루션 하나씩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뽑아낸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안 해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DP를 적용하려면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게 뭐라고 했습니까? Principle of Optimality. 그러니까 이 문제 리커시브 프로퍼티에서 최적의 원칙이 적용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디 어프로치에서는 로컬리 옵티말하지만 글로벌리 옵티말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디 어프로치는 얘가 최적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고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뒤에서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로벌리 옵티멀은 여기죠. 최대 값을 찾는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출발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디 옵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디 어프로치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왼쪽으로 가도 최소고, 오른쪽으로 가도 최소니까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최적이라고 판단하겠죠. 그리디 어프로치.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갔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최적이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이게 이제 글로벌
옵티마 밸류고 이게 로컬 옵티마 밸류죠. 그래서 이 그리디 어프로치는 이런 그래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얘가 이런 그래프라서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간에 결국에는 내가 글로벌 옵티마라는 이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내가 그리드 어프로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림일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단계가 리커시브 프로퍼티를 이제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바텀업 방식으로 그 테이블에 메모리제이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죠. 그리드 어프로치는 처음에 이제 셀렉션 한 개씩 그 아이템을 한 개씩 하나씩 선택해 나가는 프로시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피지빌리티한가, 피지블한가, 즉 내가 선택했는데 그 아이템이 이제 계속해서 내가 그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상태인가. 요 뒤에서 한번 그 동전 교환 문제에서 예를 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종 솔루션인가. 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거친다고 보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요겁니다. 잔동교환 문제. 잔동교환 문제를 가지고 그리드 어프로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8,744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러운 돈을 동전 개수, 그 동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동전의 개수를 내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만 원 빼기 8,744원을 256원이에요, 그죠? 256원이라는, 그, 이제 잔돈을 내줘야 되는데, 동전을 최소의 개수로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셀렉션 프로시저를 하겠죠. 어떤 동전을 선택하면 됩니까? 먼저 100원짜리 동전 2개 선택하고, 50원짜리 동전 1개 선택하고, 5원짜리 동전 1개 선택하고, 1원짜리 선택하면 최소가 되겠죠. 이게 이제 셀렉션 단계인 거예요. 그 피지빌리티는 뭐냐면은 내가 256원에서 100원을 선택했으면 156원이죠, 그죠? 그럼 아직까지 동전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그 100원 또 선택하면 56원이죠. 피지블 하죠. 그 다음에 50원을 빼면 6이죠. 피지블 하죠. 그 5원을 빼면 이제 1이죠. 피지블 하죠. 1원을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피지빌리티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6원 이제 1원짜리 동전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56원에서 156원으로 갔을 때, 1원짜리 56원에서 6원으로 갔을 때 이제 그 5원 1 가면 이게 여기서 나피집을 하죠. 1원짜리 동전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이 동전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그 0원이 되죠. 그러면 솔루션이 된 거죠. 그러면 이 0원이 됐을 때 멈출 수가 있죠. 엑시트 컨디션. 그 얘기입니다. 셀렉션 프로시저, 피지빌리티 체크, 솔루션 체크. 자, 그래서 이제 동전 교환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나눠줘야 될 동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엑시트 컨디션을 못 만났을 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리메이닝 코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고르면 되죠. 256원에서 나눠주려니까 가장 큰 동전이 이제 100원이면 100원을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뺑글을 이제 피지빌리티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내가 500원짜리 동전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256원보다 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젝트를 한다는 거죠. 그 동전, 큰 동전. 그 다음에 토탈 밸류를 체크해보고, 만약에 인스턴스가 그거 솔브도 됐으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얘기 256원짜리 동전을 선택하는데, 처음에 100원짜리를 선택하죠. 그 다음에 또 100원짜리 한 번 더 선택하죠.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선택하죠. 5원짜리를 선택하죠. 1원짜리를 선택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단계로 그리디하게 풀면은 결국은 동전의 개수 N은 5에서 답을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always optimal한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동전이 항상 이렇게 배수로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80이라는 동전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이라는 동전. 80이라는 동전이 있으면 처음에 360원에서 100원 빼면 260원. 그다음 100원 빼면 160원. 그다음에 100원 빼면 60원. 50원 빼면 10원. 그게 똑같이 N equal O가 나오죠. 그리드 어프로치를 보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80, 80, 100, 100. 즉, N equal 4로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옵티말한 솔루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답은 맞지만 옵티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옵티말 글로벌하게 옵티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옵티말 솔루션을 찾는 경우라면은 이제 그리디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80같이 그렇게 배수로 결정 안 되는 동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DP를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DP로 푸는 거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굳이 그리드로 풀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80이 없다 하더라도 요걸로 요 동전의 집합으로 모든 동전의 최적의 옵티말한 그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 증명하는 거는 훈련이 많이 돼도 쉽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인 최소 비용 신장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 문제를 한번 살펴 봅시다. 요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죠? 최소 비용 신장 트리,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있고 프림 알고리즘이 있다. 둘다 그리디 어프로치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크루스칼을 아마 제대로 그 구현도 해보고 숙제도 해보고 했을 건데 그때는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안 쓰고 그냥 그 디스카드 할 거냐 사이클 체크만 해가지고 했을 건데 이번에는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프림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프림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문제정의부터 이미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래프 GVE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커넥티드 그래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입니다. 언다이렉티드 방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방향 그래프고 웨이티드 그래프여야 됩니다. 만약에 웨이티드가 아니면 MSD 찾는 문제는 굉장히 쉽죠. 브레스 퍼스트 퍼스 서치 한번 해버리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T가 이 그래프 G의 스패닝 트리란 뭐예요? 이 스패닝 트리의 정의는 뭐죠? 스패닝 트리는 VF 이 F는 E의 서브셋인데 이 카디넬리티 오브 F는 N-1인 거. 즉 모든 벌텍스를 다 연결해주고 사이클이 없는 그런 그래프를 스패닝 트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많은 스패닝 트리 중에서 가중 취합이 가장 작은 거. 즉이 F의 경로 합이 최소인 거를 우리가 찾는 거를 우리가 MST 문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드 어프로치는 아주 직관적으로 쉽죠. 그래프 G가 주어졌으면 그 그래프 G에서 엣지 하나씩을 없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커넥티드 돼 있고 미니멀 그 sum of weight가 미니멀인 거를 선택하면 되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프에 주어진 그래프의 정점에다가 엣지를 한 개씩 추가해가지고 그 엣지가 n-1개가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그죠? 지금 알고리즘은 그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이제 empty subset에서 그 공집합에서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이그 cardinality가 n-1이 될 때까지 추가해가지고 n-1이 되는 순간 딱 끝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MST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프림은 어떻게 풀었느냐. 프림 알고리즘을 보면 F라는 공집합을 둬요. 그 이 F의 카디널리티가 N-1이 되면 끝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Y라는 거를 임의 벌텍스 V1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V1으로 시작해서 이 V1에 연결되어 있는 네이버들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이제 추가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타이가 있으면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요 방법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리피트. 언제? Y가 V가 될 때까지. 혹은 그 카디널리티 오브 Y가 N-1이 될 때까지. 자, 이제 그림으로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쉽죠, 그죠? 자, 이런 그래프 G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프 G, V가 주어져 있는데, 스타팅 버텍스가 V1입니다, 그죠? 이건 뭐,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스타팅 버텍스가 V1일 때, 만약에 V1에서 출발해서 프림 알고리즘대로라면, V3과 V2로 가는 엣지가 있죠. 그 중에서 작은 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V1과 V2에서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3과 6이죠. 그죠? 그래서 3과 6과 3이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3과 3이죠. 그죠? 타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rbitrary broken 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V1과 V3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에서 이제 또 갈 수 있는 게 요 엣지, 요 엣지, 요 엣지가 있죠. 그죠? 그럼 4와 6이 이게 3이 최소인데 이거는 이제 사이클을 형성하니까 이건 버리죠. 그래서 4를 선택했습니다. 아니네. 여기도 있네요. 여기 있어 가지고 2가 더 작네. 그러면 이제 그냥 2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건 3인데 사이클을 형성하니까 얘는 버리고 그다음에 작은 게 4니까 이제 4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 요게 최종적인 스패닝 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계속 이렇게 내가 선택한 버텍스를 추가해 가면서 한 개씩 추가해 가면서 엣지를 하나씩 늘려 나가면 되죠. N-1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프림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이제 역량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F를 처음에 이제 empty set로 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near list i를 1로 초기화해주고, distance i는 w1i로 초기화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near list는 현재 전부 다 1에 가깝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distance는 전부 다 그거 인접 행렬 w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몇 번 반복한다? n-1번 반복한다. 왜? 스패닝 트리니까. 그리고 민 값을 처음에 인피니티 무한대의 값으로 준 다음에 2에서 n까지 만약에 distance i가 0보다 크고 민보다 작으면 즉 이때까지 경로보다 더 작은 경로가 있으면 민 값을 업데이트 하죠. distance로 그 다음에 vnear를 현재 업데이트 된 그 i 값으로 이제 대체해 주는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E는 뭡니까? vNear에서 vNear에 인접한 그 버텍스가 뭐죠? nearest vNear에 있겠죠, 그죠?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F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distance vNear는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죠.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2에서 m 그 n까지 만약에 if vi vnear가 그러니까 i에서 그 vnear 통해서 j라 해야 되나? 가는 것이 i에서 j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면 vnear 값을 업데이트 해 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vnear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디스턴스보다 더 작으면 디스턴스를 wi veneer로 값으로 바꿔주고 nearest i를 veneer로 업데이트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wij를 이제 매트릭스로 놓고 어디에 있을지 매트릭스로 놓고 nearest i를 그 y에 있는 vi의 nearest로 업데이트 해주는 걸로 해놓고 distance를 weight로 해놓고 만약 요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요게 이제 앞에 나오는 그 그래프 그림으로 우리가 저거 그림으로 따라가본 그 그래프의 adjacency 매트릭스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인풋으로 주어졌다면 그거 값을 처음에 이제 초기화는 1로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 3, 무한대 무한대가 distance 값이었어요, 그죠? 초기화 값이었으니까 w, i, w 뭐였지? w, 1, i죠, 그죠? w12, w13, w14, w15를 갖다 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루프를 돌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루프를 돌면,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초기 단계죠, 그죠? v1의 nearest가 다 1일 때, 초기화가 1로 돼 있는데, 1에서 가는 거는 1이고, 1에서 2로 가는 거는 1이고, 이래서 3으로 가는 거는 3이죠, 그죠? 4와 5로 가는 경로는 없어요. 요게, 이제, 요 상태죠, 그죠? 2로 가는 건 1이고, 3으로 가는 건 3이고, 4와 5로 가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게 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프 한번 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nearest 1, 1, 2, 1이 되죠. 다시 말하면, 11, 요 상태죠, 그죠? 자, 지금 v 집합이 v1과 v2니까 요걸로 보는 게 낫겠네. v1과 v2니까 여기서 이제 v4로 가는 최단 경로가 여기서 보는 게 낫겠네. 요거하고 셀렉션 됐으니까 여기서 그 v4로 가는 최단 경로는 요렇게 가는 경로보다는 요게 더 가깝죠. 그래서 6이 지금 최소값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6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 v5로 가는 건 아직 없고요. 그리고 v 이제 2로 가는 거는 이미 파운드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서 요 테이블을 한번 쭉 채워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인을 하고 해 가지고 요 그 여러분들 손으로 푼 값하고 숙제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이 같으면 이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림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루프가 두 개 있으니까 너무 쉽죠. n-1, n-1 보면은 이게 여기서 바깥 루프가 n-1이고 안쪽 루프도 그 n-1까지 2에서 n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n-1거죠. 그러면 이제 이중포 루프니까 n-1 곱하기 n-1 해가지고 big of n제곱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크렉트니스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드 알고리즘을 내가 썼는데 이 프리미 알고리즘이 항상 always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그 프로듀스 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GVE는 이제 커넥티드 웨이티드 언디렉티드 그래프이고 이제 이 F라는 집합을 프라미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돼요. 렘마로 E의 서브셋이 프라미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H의 서브셋인 F는 프라미싱하다. 그러면은 이 프라미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E가 미니멈 웨이트를 가진 H라면 Y에서 이 V에서 Y를 뺀 나머지 집합 중에서 F에다가 E를 더했을 때, 합집합했을 때, 이것도 프라미싱 하다라는 이제 그 렘마를, 만들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always produce 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 자, 그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subset F and E is promising.
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언제? 만약에 엣지즈, 어떤 엣지가 애드 됐다면은, 그 역시 MST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이 이제 증명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요, 수학적으로 은밀하게 증명하는 과정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자, 우리가 이제 Y라는 집합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V1과 V2가 Y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Y 집합에서, 그, 이제 V-Y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 버텍스 집합에서 그 Y를 뺀 거, V1과 V2를 뺐으니까 V3, V4, V5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V-Y 집합하고 얘네들을 커넥팅하는 이 엣지들 하나 둘 셋 요런 게 있다고 봅시다. 요게 이제 E라고 하고 요게 E'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E가 E'의 원소이면 즉 요게 이제 F'이라고 했을 때 E를 추가하느냐, E'을 추가하느냐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E가 F'의 원소이면 F에다가 E를 합집합하는 건 F'의 원소가 부분 집합이 되겠죠. 만약에 원소가 아니라면, F'의 원소가 아니라면 F'하고 그 E를 합집합한 거는 사이클을 형성하겠죠. 여기서 이제 E'하고 E하고 요거를 이제 요거를 E를 가지고 이제 추가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추가하는 걸 경우로 비교해 보면 얘가 사이클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엣지 E'을 F'의 원소가 아니라고 봤을 때 여기 E'이 F'의 원소가 아니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사이클에 형성됐다면은 이 E'을 제거하는 것이 사이클을 형성 그거 없애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에다가 E를 포함한 거에서 E'을 빼면 프라임 그거 저거 사이클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MST가 되겠죠. 그래서 F에다가 E를 그거 포함시키면 이것도 역시 프라이밍하다는. 그래서 F하고 E의 합집합이 그러니까 이제 F에다가 E를 우리가 추가를 한 거지 F'에서 E를 추가한 집합에서 E'을 뺀 거 사이클을 배제시킨 거에 부분 집합입니다. 말로 수식으로 이제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은밀하게 이제 따져보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이제 그거 이미 MST로 내가 포함시킨 이 집합에다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이 집합 이게 Y죠 그죠? Y고 이게 V-Y가 되죠. 그죠? 요 두 개의 집합이 존재할 때, 요 두 개의 집합에서 어떤 요 이제 이 집합에 있는 원소하고 이 집합에 있는 원소를 서로 연결시키는 이 E를 연결하면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얘도 역시 MST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내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실시간 시간에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넘어가겠습니다.